양손 V 하시고 부부 부부 하면 웃는 얼굴이 돼요. 부부 그 오늘은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울 올라가면서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. 야, 잘됐다. 우리도 여기서 응원할게. 아, 맞다. 잠깐만요. 이게 뭐야? 마음에 안 들어도 신어요. 우와, 멋있어. 야, 너 이거 언제 샀어? 이 자식. 형, 마음에 들어요? 그럼, 잘 신을게. 야, 스웩 있네, 신발이. 아, 그쵸? 아, 뭐? 아, 내가 전화했다고. 아니, 어? 뭐야? 이래 가, 이래 가, 이래, 어? 빠르게. 야, 그럼 어디 사는 거야? 아, 아, 야, 맨손 제자를 우리 여행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딱 박아놓는 건 어떻노? 아니 아니야, 진짜 별로야. 아, 맨손 제자하면 건강해지잖아. 야, 심신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. 야, 사이비 같은데? 사이비? 맨손 체조를 구원받을 지어대. 변하지 않는 클리셰가 있지. 아, 왜? 해버려. 아, 전남친은 왜 항상 찌질할까? 아, 싫어. 구린 추리닝. 완벽하네. 거봐, 배도 굽잖아. 내가 내일 서울 올라갈까? 나 내일 공강이야. 어, 정경아,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. 미안해, 어? 어, 민정아, 어? 혹시 오늘 카팅할래? 아, 미안해, 나 남자친구 있어서. 미안해. 우리 다음 주에 부산에서 만날까? 어, 진명아, 나 아직 종강총회 뒷풀이 안 끝났어. 아직도? 그래, 들어가면 연락 남겨줘. 민정아, 술 한잔해. 아, 네. 내가 다 끝나고 전화할게. 누구야? 누구긴, 그냥 가서. 그래, 알겠어. 지금 끊은 거야? 민정아,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? 지금 학기 중이니까. 아니, 보고 싶다는 말이지. 아주 열심히 하네. 어디가 있나?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통화하자. 아니야, 나중에 전화할게. 인정아, 나는 이제 좀 지쳐. 너가 감당할 수 있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안 가겠다고 한 건 너야.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왜 그래? 무책임?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또 다 내 탓인 거지? 날 사랑하긴 해? 사랑한다고. 너한테서는 사랑이 안 느껴져.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.
근데 제가 우리 공주님이 뭘 좋아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말이죠. 아닌데 어디서 진짜 많이 봤다니까. 아, 적당히 좀 해. 아버님 힘들어하시는 거 안 보여? 아빠.